잡아주고, 어이구, 도망갔어요. 잡아주고, 너도 일로 와. 아유, 한 손으로 잡으려니까 힘드네. 자, 이렇게 잡아서, 공당. 자, 보세요. 아기 개구리들이 우수수수수 완전히 몰려있죠. 자, 일단은 오늘은 아기 개구리들을 좀 더 수확이라니까 좀 그렇죠. 건져내줄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도망간다. 왼손으로 잡으려니까 쉽지 않네요.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어이구, 도망갔어요. 이렇게 완전히 개구리가 된 얘들은 어차피 물에 잘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잡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많이 몰려있죠? 잡아주고, 어이구, 도망갔어요. 잡아주고, 너도 일로 와. 아유, 한 손으로 잡으려니까 힘드네. 자, 이렇게 잡아서 공당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손으로 잡는 게 더 편하겠어요. 한 손으로 왼손으로 뜰채질하려니까 힘들어. 손으로 잡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애들 많죠. 개구리 수확철이 왔습니다. 하고 개구리 건지는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입이 붕어 입, 올챙이 입일 때는 건져주지 마세요. 앞다리가 나왔다 해도요. 아직 아가미 호흡을 하는 단계고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뭐 물론 지금 빼주셔서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개구리가 입이 완전히 찢어져서 개구리 입으로 될 때쯤에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렴. 아, 색깔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나는 옛날부터 뭐 물고기 잡을 때나 뭐 개구리 잡을 때나 손으로 잡는 걸 더 좋아했어요. 계곡 같은 데 가도 남들 막들채질 할 때 저는 손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태생이 형태였습니다, 저는. 자, 개구리가 뭐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붕어잎이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줄게요. 이런데 얘들이 개구리가 되면 다 숨어있어요. 이렇게 여각이 옆에. 그래서 여각이 이렇게 들춰보면은 안에서 막 나옵니다. 얘도 여각이에 숨어있죠? 도망갔다. 입이 찢어졌죠? 그래서 지금 뭐 마리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 얘 예쁘다. 일단은 이만큼만 건져내고 얘들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선별을 마친 후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블루 라인, 오른쪽은 라임 알비노 라인입니다. 그래서 왼쪽 블루 라인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벌써 블루 색깔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죠. 하지만 얘들은 다 블루 라인으로 자랄 거예요. 사무라이 블루도 그렇고 블루 라인들이 원래 어릴 때는 블루가 잘 안 나오다가 커가면서 잘 나와요. 그게 또 완전한 고정이 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블루죠. 그래서 이렇게 블루 라인 애들이 꽤나 많고요. 블루 라인 애들은 뭐 원하시면은 분양을 해드릴 수는 있으나 제가 좀 더 축양을 한 뒤에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왜냐면은 이런 애들 그냥 블루로 받으면은 솔직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 그러잖아요. 블루라고 입양했는데 이런 애들 오면은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블루 발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분양을 할 예정이고, 얘들을 원하시면은 분양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얘들은 일단 당분간 분양 보류, 좀 축양을 한 다음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얘들은 바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얘들은 라임 알비노고 패턴리스 라임 알비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노라인급, 보세요. 무늬가 아예 없죠? 노라인급 얘들도 있고요. 물론 이런 얘들은 제가 선별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의 포닷 수준의 패턴리스 얘들이고요. 이렇게 포닷 수준의 패턴리스 얘들이고 무늬는 옅어요. 이렇게 노라인급도 몇 마리. 얘는 유사 노라인급은 되겠네요. 거의 패턴이 안 보이죠? 자세히 보면은 미미세하게 보여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임 알비노 라인이고요. 특징으로는 색깔이 옅고 붉은색이 없습니다. 붉은 점이 없는 걸 떠나서 이렇게 스팟도 옅은 색깔로 나오죠. 그래서 라임 알비노 라인이고요.
라임 알비노 라인이라니까 또 어감이 이상하네. 그냥 라임 알비노라고만 할게요. 그래서 얘들은 한 마리당 35,000원에 바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물론 먹이 부침 같은 축양 과정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분양할 예정이에요. 얘들은 뭐 블루라인은 솔직히 고가에 분양할 예정이에요. 한 5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될 거지만 좀 더 축양을 해서 분양할 예정이라는 거. 원하시면 뭐 바로 분양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데려가신 것보다 그냥 제가 축양한 거 기다려서 데려가시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사이즈도 더 커지니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애들을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부계치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쳐보자고요. 자, 아빠 완전히 무보정 영상이에요. 제 손 색깔이랑 비교해보세요. 아빠 장난감 아닙니다. 살아있는 입니다. 얘가 아빠예요. 이번 애들에 진짜 예쁘게 잘 자랐다. 진짜 예쁘게 저희 아빠 개체. 와, 진짜 예쁩니다 얘네. 자, 일단은 영상은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우리 팽맨 얘들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칸에 있는 개구리 분양 사이트에서 입양이 가능하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뿅!